이 유튜버가 이런 상해를 입고 폭행을 당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 이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수사에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차트 호랑이 가자! 안녕하십니까. 차트호랑이 채널 차트하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률사무소N의 강성신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성신입니다.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유튜브 A씨가 본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중에서 피습을 당했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피습당한 사건에 대해서 막 수갑까지 채우고 막 흉기로 때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질이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중범죄예요. 그냥 피습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흉기로 했습니다. 예, 흉기로 했고 그리고 다수가 했어요. 지금. 그리고 수갑을 채운 뒤 이걸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유괴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한 일단은 중범죄고요. 이게 지금 어쨌든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인근 CCTV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피습을 당한 사실은 어쨌든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점들이 인정이 되면은 상당한 중범죄가 됩니다. 일단 쉽게 얘기하면은 폭행죄에 성립할 수 있어요. 폭행이 그냥 폭행이 아니라 흉기를 휘둘렀거나 다수가 이 사람을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언론에 노출된 사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다쳐봐 핏자국도 보이고 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특수상해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수갑을 채운 사실이 이제 포착이 되는데 유괴를 하려는 그런 정황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약취 유인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뭐 투자 관련 방송을 이제 유튜브로서 이 사람 A씨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을 해보건대 이제 이 유튜버의 어떤 내용이나 컨텐츠들을 통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각을 저질렀다라고 볼 가능성도 부인할 순 없습니다. 이제 인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뭐꼭이 사람이 코인 관련 투자 유튜버라고 해서 코인 관련에 관련한 뭐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 거는 아직 몰라요. 이거는 이제 뭐 수사 결과를 봐야지 이제 알수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원한을 사가지고 이러한 어떤 폭행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유괴 미수 같은 그런 행동을 당했 어떤 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무리 자기가 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러한 식의 보복은 절대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네, 당연한 거입니다. 그죠, 그죠, 당연한 그죠. 거예요. 제가 네, 이러한 행동이 정당방위나 뭐 어떤 진짜로 그 긴급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상대방을 이렇게 무차별 폭행을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요. 이런 겁니다. 정말로 CCTV 어떤 결과를 보니까 이 사람한테, 이 유튜브한테 가해를 가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상당성이 인정이 된다라면은 또 모르겠으나 이유를 불문하고 범죄의 어떤 그 위법성이 우리는 그 조각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러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요. 행위를 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봐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선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네. 피해를 봤으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식적으로 고소를 해서 뭐 민사법원을 통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받든지 배상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거나 편취 행각을 벌였다면 정당한 그에 상응하는 범죄들, 형법상의 범죄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그리고 수사 이후에 어떤 뭐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거나, 이러한 행동으로 어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지, 폭행의 방법으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방위가 아니면요. 뭐 정당화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런 나의 이런 피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럼 혹시 이 사람을 조사했을 때왜 이렇게 했는지 원인을 찾을 거란 말이죠.
경찰 네네. 측에서는. 근데 네네.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수많은 피해를 났고 많은 뭐 피해 ICO를 인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면 혹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또 따로 조사가 들어가나요? 그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나 이제 경찰 측에서 즉 수사기관 측에서 내사에 착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흔히 얘기하면 이제 보복 범죄라고 하는데 보복 범죄를 당한 사람의 어떤 그 상해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들을 이제 조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뭐 이런 식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밝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튜버가 만약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다라고 가정을 우리가 해본다면은 내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유튜버는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와는 완전히 별개로 자신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이런 타이밍일 때 만약에 정말로 피해 발생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고소하게 되면 타이밍상으로는 내사할 때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만약에 꼭 이제 폭행을 한 사람이 우리는 늘 지금 얘기하는 거는 분명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아직 수사 중이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유튜버의 유튜브 채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러한 폭행 행위를 했다라고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제 꼭 그런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이 유튜버를 상대로 고소를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런 혐의가 조사 중이라면은 뭐 이 유튜버가 이런 상해를 입고 폭행을 당했는데 왜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 이 시기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수사에 있어서 탄력을 받게 되겠죠. 이게 또 타이밍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거군요. 네. 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그 타이밍은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유튜버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본인이 피해를 봤다, 뭐 어떤 유튜버를 통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게 되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한번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